나온가 보다. 쌩얼 어떻게 이렇게? 어. 와우 와우. 어머. 깜짝이야. 친구라면 저 상상도 못해. 어, 절대 안 돼요. 약간 첫사랑 보는 느낌이. 저 반하셨어요. 아이 참 들켰네. 안녕하세요. 한결입니다. 수빈입니다. 오늘 보실 거는 그 인도네시아의 배우분인 수잔 사뮤라는 분인데요. 그 이집트 쪽 혼혈이. 오, 이집트 혼혈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. 네, 분은 97년생이시고 그리고 특징이 굉장히 이쁘십니다. 기대를 한번. 아, 어, 피디님이 반할 정도면. 아니 보는데 많이 이쁘더라고요. 보자마자 어 이쁘다라는 끼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. 만화 캐릭터 같아요. 피디님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쁘지 않나. 오 진짜 예뻐. 장난 엄청 많을 것 같은 느낌? 와 머리가 진짜 길다. 많이 들어본 노래. 와 자기 손바닥이 얼굴이 가려질 것 같아요. 부럽다. 머리 염색하셨어. 오. 와 아, 어머니신가? 너무 젊으시네. 오. 가족분들이신가 보다. 아버지 지금 격하신데? 가족분들 맞으시죠? 네, 가족분들. 아, 어, 되게 젊어 보이세요. 옆에서 철석댕이 오빠 같긴 하네요. 그러니까 아 약간 남매 바이브. 어 약간 그러네. 오빠 있으세요? 오빠라기보다는 동생이 있는데 약간 사촌 오빠가 저래요. 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렇더라고요.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오빠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? 예쁜 사람이 들었다. 와우. 친구분이신가? 자기 얼굴만 봐도 힘들어. 어머! 깜짝이야. 어우. 친구라면 저 상상도 못해. 어, 절대 안 돼요. 순간, 어? 이게 맞나? 어, 근데 예쁜 사람 정말 있으니까 다 행복하네. 남자친구인가? 남자친구분이신 오빠는 어? 아닌 것 같아.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니야? 응? 이거는 그 좌우 배치 그거죠.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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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드디어 아는. 아, 뭐, 드디어 틱톡에서 아는 콘텐츠를 봤다. 그러니까. 이제 아는 게 나오시니까 되게. 아는 척. 갑자기 활발해지셨어요. 네, 이분이 남자친구분 없다고 하시네요. 아, 약간 남사친인가 보다. 그런가 보다. 그냥 친한 친구. 와우. 벌써 앞에. 아 진짜 나 화가 나요. 아니 너무 웃긴데. 아니 저 남자분한테 더 시선이 가. 아, 그니까 약간 주인공 자리 빼앗은 느낌. 그니까 끼가 넘치시네 뒤. 약간 뒤에 분 개그맨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왜 여기 계신지 모르겠고요. 아 저 언니는 너무 예쁜데 지금 뒤에 오빠분한테 지금 시선이 다 뺏기고 있어요. 어, 쌩얼이신가 보다. 쌩얼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? 엄청 청순하시다. 어, 와우, 와우. 와, 레드립 진짜. 확신의 쿨톤이네요. 와. 어떻게 알아요? 립 색깔 먹어요. 약간 쿨톤 나, 느낌 나는 레드라서. 맞아. 쨍한 레드. 저는 오비노 세계라. 아,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. 하늘 아래 같은 색은 맞죠. 그렇죠. 그겁니다. 나, 남자들은 모르죠. 약간 말도 안 돼. 약간 첫사랑 보는 느낌이에요. 또 반하셨어요. 아이 참 들켰네. 진심이시네요. PD님도 이미 반하셨거든요. 머리를 발라도 이렇게 진짜 머리숱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화보를 찍으신데요? 아니 머리 말리는 영상이 이렇게까지 예쁠 수가 있나요? 그냥 보통 광고인데요. 현실 고증이 막 씨
이랬을 텐데.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요. 오, 운동하신. 와우. 광고인데 이건 내 진짜. 와. 와. 아, 그러니까 광고네요. 근데. 와. 너무. 와. 제가 저는 운동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지? 뭐 하는 거지? 레그프레스 이런 거 하는 거 너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요? 저도 헬스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일단 헬스를 꾸준히 한 사람 대단한 거 같아요. 약간 지금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트레이너분 잡아주고 계신 거 같은데 와 태연. 관리도 엄청 꾸준히 잘 하실 것 같아요. 저 남자분 팔뚝이 그 저 여자분 봤어요. 약간 여자분 다리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굵은 것 같아요. 와, 이지. 뭐야? 오, 깜짝이야. 마지막 아주 혀가 엄청 기시네요. 그러니까. 아까 또 나왔어. 노래도 부르시. 혹시 녹음하는 건가? 아닌가? 진짜 개그맨 하셔야겠어요. 어,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웃는 거? 저 정도면 되게 그냥 비웃는 건데. 너무해. 까마귀 소리 아니야? 이분 가족분들이랑만 나오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집중되는 것 같아. 자기 뭐 자기도 부르면서. 수잔 쌈의 노래를 보셨는데 네. 어떠셨는지. 약간 되게 가족분들이랑 일단 너무 친하신 것 같고 친오빠시겠죠? 그런 것 같죠. 진짜 하천 오빠가 일단 생각나고요. 왜 저런지 잘 모르겠어요. 아까 운동하시는 거 보면서 자기 관리도 엄청 열심히 맞아. 하시는 것 같고 헛걸이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구나. 저도 일단 남매 간의 우애가 대단하다 생각하고요.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나란히 찍으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맞아요. 못 찍을 것 같아요. 굳이? 내가 굳이? 그래도 뭐 진짜 그냥 예쁘다란 말 말고는 따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예뻐가지고 보는 영상마다 제 취향인 것 같아요, 살짝. 오, 경쟁자네요? 이분은 모르는 경쟁. 그러니까 당사자는 모르는. 아, 진짜 이쁘시긴 하더라고요. 네. 남자 팬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. 맞을 것 같아요.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. 이미 되신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세 분이서 팬클럽 하시는 지금 경쟁자라 하시는 지금 팬클럽이 무슨 좋아요, 구독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안녕, 안녕!